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티팩 군입니다. 오늘은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은 누구일지 가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편의성은 갤럭시 S23 울트라, 성능과 카메라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스마트폰 고를 때 가장 중요한 디자인, 무게, 디스플레이, 카메라, 사용시간, 편의성, 성능 및 발열 핵심 키워드에 맞춰서 어려운 얘기 없이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사셔야 후회 없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무게입니다. 솔직히 디자인만큼 주관적인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스마트폰이 무조건 더 이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카톡티로 인해서 바닥의 덜렁거림과 무게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최초로 티타늄 소재가 들어갔는데요, 하여 무게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폰 프로맥스가 울트라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 주변 지인도 아이폰 15 프로맥스 처음 들자마자 와 이거 핸드폰 진짜 가볍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확실히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볼 때조차 손목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드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카메라가 전보다 더 좋아지면서 카툭티도 더 심해져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 차이는 S23 울트라가 훨씬 더 얇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케이스를 씌웠을 때도 두께 차이가 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보다 어우 내 새끼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케이스까지 씌워서 쓰다 보니까 솔직히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덜렁거리는 것 때문에 딱히 불편함은 못 느끼세요. 그런데 또 가로폭은 S23 울트라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그립감하고 휴대성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무게가 좀 더 가볍고 가로폭이 좀 짧은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조금 더 좋았어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는 베젤과 다이나믹 아일랜드겠죠.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전작보다 베젤이 확실히 좀 더 얇아졌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나 게임하기에는 펀치오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S23 울트라의 사용 경험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16:9 영상 사이즈로 놓고 보더라도 0.1인치의 화면이 더 큰 갤럭시 S23 울트라의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서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항상 서브 위젯을 띄워놓고 사용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사용 편의성이 정말 좋고 무엇보다 애플스러운 감성적인 디자인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드파티 앱도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활용성도 좋아졌죠. 그리고 스피커도 비교해봤는데요. 최대 밝기는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좀 더 밝지만 솔직히 야외에서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계나 날짜 등 간단한 알림 정보가 보이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AOD는 아이폰이 훨씬 더 밝게 표시가 되는데 정보가 표시가 되는 부분도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아이폰 AOD는 잠금하면 그대로 밝기만 낮춰놓은 느낌이고 갤럭시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화면이 따로 있는 느낌이죠. 둘 다 다양한 위젯을 추가하거나 시계 스타일을 바꿀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시계 스타일과 잠금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건 갤럭시 쪽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군락, 락스크린 활용해서 정말 여러가지 테마나 잠금 화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아이폰은 iOS 17으로 업데이트하면 맥세이프 충전 시 가로로 돌렸을 때 스탠바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시계 스타일과 다양한 위젯까지 지원하고 추가로 앱을 다운받아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감성적인 탁상용 시계로도 변신이 가능해 저는 주로 충전 중일 때 항상 돌려놓고 쓰는 편이긴 해요. 역시 감성의 애플인가? 자, 그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담는 걸 위주로 보시면 S23 울트라, 일상적으로 찍으시되 좀 더 감성적인 결과물을 원하시면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우선 셀피입니다. 기본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소다 앱으로 찍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피는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제 감성에 맞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프로레즈, HDR까지 활성화하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데요. 참고로 프로레즈는 애플에서 만든 전문 영상 제작 및 후반 작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디오 포맷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영상 업계의 표준이 된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포맷인데요. 아무튼 맥에서 파이널컷까지 쓰시는 분들은 이 설정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줌에 있어서는 월등히 S23 울트라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오죠.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전부 다 개선되어 화질 손상 없는 5배 광학식 줌이 되지만 S23 울트라는 10배 줌이 기본입니다. 게다가 100배 줌까지 디지털 줌으로 확대해서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도 미치도록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S23
뉴트라이스면서 가장 좋았던 건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모습을 찍을 때 진짜 좋더라고요. 또 아이 키우신 분들은 멀리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까지 담을 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S23 울트라가 좋았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아이폰 중 가장 다양한 화각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 1배율을 눌러보면 24mm, 28mm, 35mm 화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찍어보니 마치 다양한 렌즈를 갈아 끼워서 촬영하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사진에 있어서는 갤럭시는 최대 2억 화소,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4,800만 화소인데요. 아이폰 설정, 카메라에서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를 켜놓으면 프로로우 형식으로 최대 4,8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문가분들 아니고서는 굳이 켜놓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사진 모드로 사진을 비교해봤는데요. 기본 모드에서도 디테일은 아이폰 15 프로맥스 쪽이 좀 더 좋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진 찍고 일상 공유 느낌으로 SNS 하는 정도라면 기본 사진 모드로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굳이 2억 화소로 찍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초광각으로 초접사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하여 일상적으로 보지 못했던 광경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입니다. 갤럭시는 부가 편의 기능으로 수동 모드, 디렉터스 뷰, 싱글 테이크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많은데요. 특히 수동 모드의 경우 아이폰은 따로 서드파티 앱이나 유료 앱을 결제해 다운받아야지 쓸 수 있는데 갤럭시는 이게 기본 기능이라서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경우 갤럭시는 8K 화질까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저같이 영상 작업하시는 분도 사실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도 한번 차이를 비교해봤는데요. 둘 다 똑같이 보케 심도를 잘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야간 촬영 모습도 담아봤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갤럭시 S23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으로 찍히는데 간혹 좀 색감이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눈으로 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찍히는 건 아이폰 15 프로맥스 쪽이었어요. 자, 다음은 배터리 사용시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S23 울트라가 훨씬 더 많은데 이번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빠르게 해주는 애플의 대처 때문인지 3나노 공정에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간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훨씬 더 전력 효율성이 좋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또 충전 속도는 차이가 심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최대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최대 27W입니다. 하여 제로부터 완충까지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맥스 충전 속도만 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충분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편의성입니다. 스마트폰 딱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S23 울트라가 훨씬 더 좋았어요. 삼성페이나 통화 녹음, 이건 기본이고요. 저는 S펜이나 화면 분할, 그리고 굴락이나 원핸드 오퍼레이션 같은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서드파티 앱들도 정말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제가 쓰기에 훨씬 더 S23 울트라가 사용 편의성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도 편의성이 대폭 올라갔죠. 우선 기존 라이트닝 포트에서 C타입으로 바뀌면서 프로 라인업만 최대 10Gbps 속도로 기존보다 최대 20배나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제가 직접 측정해보니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에어드랍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C타입 케이블로는 안 되고 USB 3.1 이상의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요즘은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케이블은 최대 100W 초고속 충전까지 가능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구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측면에 새로운 동작 버튼이 추가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아이폰 15 모르면 손해보는 초기 설정 때도 알려드렸지만 저는 요즘 주로 카메라로 놓고 쓰다가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가 있으면 음성 메모 기능으로 바꿔놓고 써요. 이게 동작 버튼만 길게 누르면 음성 메모가 되다 보니까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폰 고수들은 단축어 기능까지 활용해서 자주 쓸 앱을 실행시킨다든지 아이폰 드는 방향에 따라 따로 동작 버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꿀팁은 제가 조만간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비슷한 기능이 갤럭시는 예전부터 있긴 했습니다. 제가 항상 초기 설정 때 알려드린 측면 버튼 설정으로 내가 자주 쓸 앱이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최신 아이폰에서 이 무선 충전 기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바로 맥세이프. 사실 예전에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여기 자석만 추가돼서 그렇게 딱 달라붙는 게 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편하다고 느낄까 싶었는데 아, 이제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게 너무 편해서 차 운전할 때도 충전 거치대를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심지어 갤럭시에도 맥세이프 링을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차 운전할 때 핸드폰 거치하고 빼는 게 은근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맥세이프는 자석식으로 탁 하고 붙고 조금만 힘줘서 빼면은 탁 하고 떨어지니까 아, 이건 진짜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는 꼭 써보세요. 하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의 가장 큰 차별성이 있죠.
바로 S펜. 저는 기존 노트 성애자로서 이 S펜을 정말 못 놓겠는데요. 갑자기 길 가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존 메모 앱보다 훨씬 더 빠르게 메모할 수 있고, 스마트 셀렉트라든지 드로잉 앱의 메모나 S펜을 마우스나 원격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촬영할 때조차 편의성이 엄청납니다. 최신 갤럭시는 레이턴시도 워낙 적어서 마치 종이에다 쓰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필기감은 정말 좋아요. 전체적으로 요즘 UI가 업데이트 될수록 서로 좋은 건 좀 가져가고 같이 공유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UI가 전체적으로 좀 세련되고 감성적인 느낌이 더 나는 건 아이폰 쪽이긴 했습니다. 다만 삼성에선 블락이나 삼성 테마 앱을 이용하면 다양한 테마를 다운받거나 키즈카페에서도 이펙트 키보드를 적용하면 아이폰보다 훨씬 더 귀엽고 감성적인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갤럭시는 사용하는 사람이 고수일수록 좀 더 나한테 딱 맞는 편의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스마트폰이에요. 뭐 엣지 패널이라든지 화면 분할이라든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윈도우 컴퓨터처럼 쓸 수 있어서 사용하기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애플 생태계를 갖추신 분이라면, 또 갖출 예정이시라면 에어드랍이나 메모장, 클라우드 공유 등 애플 연동성은 정말 미쳤습니다. 마지막은 성능과 발열이에요.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A17 프로, S23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젠2. 성능은 깃벤치와 3D마크 돌렸을 때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썼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 말고 갤럭시 쓰면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야?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앱을 구동해보고 실행시켜 보니까 최신 게임도 최고 사용에서 둘 다 버벅거림 없이 원활히 잘 돌아갔고요. 앱이 켜지는 속도에서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조금 더 빨랐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성능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정말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성능 때문에 고르는 거 정말 전문가분들 빼곤 글쎄요. 딱히? 발열 부분도 테스트해보니까 최신 고사양 게임을 돌렸을 때 S23 울트라 온도가 훨씬 낮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코딩 속도 차이를 한번 측정해봤는데요, 이건 또 갤럭시 S23 울트라가 더 빠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최고의 스마트폰을 가리는 컨텐츠를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스마트폰이 나에게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보이나요? 솔직히 이 둘 중에 무조건 어느 게 최고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내 니즈를 충족시켜줄 제품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둘 중 어떤 스마트폰을 고를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다양한 전자기기 소식과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고니팁의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팁의 고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잉!